안녕하세요, 여러분. 한주잘 보내셨나요? 이번 주 초중급 중국어의 주제는 바로 아침 식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나라도 어른들이 종종 아침은 꼭 먹어야 한다고 얘기하시죠? 중국도 굉장히 비슷한 문화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아침은 잘 먹어야 해. 早要吃好라는 내용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먼저 볼게요. 肚子 하면 배죠? 으어 하면 배가 고프다. 이렇게 뚜즈 으어. 근데 더가 나왔네요. 정도 보죠? 그 정도가 얼만큼이냐면요. 카이시 하면 시작하는 건데, 꼬르르 하면 꼬르륵이라는 의성어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기서 더, 똑같은 더지만 생긴 게 다르죠? 얘는 동사 뒤에 붙어서 뭐뭐 하게. 꼬르륵 하고 소리를 내기 시작했어. 그 정도로 배가 고프네. 그래서 여기 짜오 하면 소리를 내다 혹은 부르다. 누군가를 부르다 할 때, 왜이什么 叫我? 하면 나왜 불러? 라고 하는 거죠. 이두 가지 뜻 모두 기억해 주시고요. 그랬더니, 怎么了? 뭐야? 早上, 아침에, 没吃早饭了吗? 没, 뭐 하지 않았다. 吃, 먹는데, 아침밥 안 먹었니? 早饭 하면 아침밥. 早 하면 아침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早安 하면 우리 아침 인사로 굿모닝이랑 똑같죠? 그렇다면, 밤 뭘까요? 완상, 요게 밤이네요. 早上, 아침이고요. 中午 하면 점심. 그래서, 早饭, 午饭, 晚饭 하면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没吃, 안 먹었어. 얘 不是 没吃. 여기서, 不是 한 다음에, 而是 이렇게 나왔죠? 얘가 구문이에요. 不是 A, 而是 B 하면 A가 아니라 B다. 안 먹은 게 아니고, 얼씨 어떤 거냐면, 我就 내가 不怎么吃早饭. 원래 아침을 不怎么 하면 그다지 뭐뭐 하지 않는다. 원래 아침 잘안 먹어. 그래서 우리 不是하고 얼씨 구문을 가지고 문장을 하나 만들어 보는 걸로 숙제를 드릴게요. 그랬더니 一天之计. 자, 一天 하루의 之 하면 의이란 뜻이죠. 여기서 计는 计划的计 해서 계획. 하루의 계획은 在于 어디에 있나요? 晨. 여기 나오는 이 단어는 凌晨 할때 晨이라는 단어예요. 아침 혹은 새벽을 뜻하는 단어인데요. 바로 하루의 계획은 어디에 있다. 어디에 있습니까? 아침에 있다는 거죠. 아침 혹은 이른 시간에 있는데. 그래서 여기 在于 하면 뭐뭐에 있다. 이게 있을 제자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예를 들면 重点在于 요점은 어디에 있냐면요 하고 이 뒤에다가 요점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更何况 하면 하물며. 하물며 옛말에도 라오 하면 오래된 거죠. 오래된 말이니까 옛말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니? 不说过 早要吃好吗? 여기서 早 하면 早饭的早죠. 아침밥은 꼭잘 먹어야 한다고 옛말도 그러지 않니? 우리 이 하물며를 가지고 또 문장 하나 만들어 볼게요. 라화는 옛말이고요. 수화는 비슷한 뜻으로 속담입니다. 不吃早饭怎么能醒呢? 아침밥 안 먹으면 어떻게 能醒 되겠니? 그랬더니 道理我都懂. 그 이치는 나도 다 懂, 이해해. 그래서 우리 道理 관련해서 말 되네 이렇게 할때 요道理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可是 근데 你也知道 너도 알다시피 我自己 나 혼자서 一个人住 자취하잖아. 住 하면은 살다란 뜻이죠. 哪有现成的饭? 자, 어디 있겠니? 现成 하면 이미 완성된 거예요. 现在完成의 의미입니다. 지금 완성된 饭, 밥이 让我吃啊. 나로 하여금 뭐뭐 하게 하는 건데요. 나로 하여금 먹게 할 완성된 밥이 어디 있겠니? 라고 표현합니다. 이 现成이란 단어는요, 吃现成饭이라고 해서 다된 밥을 먹는 거 뭐죠? 불로소득,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얻어가는 거를 뜻하기도 해요. 혹은 现成食品 하면 이미 만들어진 음식,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早上起来, 여기서 起来 하면 일어나다란 뜻이에요. 起床的起, 기상하다. 上班, 출근을 하는데, 不迟到, 迟到 하면 지각이죠? 지각하지 않으면, 就, 곧.
谢天谢地了，谢谢的谢， 감사하는 거죠? 누구에게요? 하늘에게 감사하고 땅에 또 감사할 일이야. 아유, 늦지 않으면 다행이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나요시간. 시간이 어디니? 나. 위에도 또 나왔었죠. 나요现成的饭. 이렇게. 连做带吃的呀. 连하고 带가 이런 형식으로 나오면 뭐하고 뭐하면서 두 개 동시에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连说连笑 하면 웃으면서 얘기하다. 여기서는 그럼 밥을 하면서 먹고 할 시간이 어딨니? 그랬더니 我也自己做. 나도 혼자 자취하는데. 可是 근데 我每天早上 나 매일 아침에 또是 어떻게 하냐면요. 吃了早饭 밥을 먹고 再出来 다시 나가. 그러니까 밥 먹고 나가란 뜻이에요. 이 친구는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前一天 그 전날에 晚上 밤에 提前 미리 어떻게 하는 거죠? 앞당겨서 하는 건데요. 준비시에 여기서 이가 생각됐네요. 몇 가지 준비를 해놓고 요 提前 미리 앞당기다 요거 꼭 알아두세요. 준비를 미리 좀 해놓고 르이샤 르 하면 원래 덥다란 뜻이죠. 근데 데우다란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데우는 거예요. 그러면 就能吃的饭菜 밥이랑 채소 그래서 합해서 식사죠. 밥 먹을 수 있고 탕 국물 있는 것도 먹을 수 있고 여기서 데우다의 반대는 식히는 거죠. 음식을 그럴 때는 放량 放 놔두는 건데요. 량 차가워지도록 그래서 放량 하면 식히다. 세트로 한번 기억해 볼게요. 早上起来 아침에 일어나서 微波炉 자 요거는 전자레인지예요. 전자레인지에 热一下 한번 데워주면 지우싱어 되잖아. 가전제품 관련해서 음식을 식혀주는 냉장고는 어떻게 얘기할까요? 빙샹 요게 바로 냉장고입니다. 샹즈 하면 어떤 박스 같은 거 얘기하는 거고 빙 하면 차가운 거 얼음 아시죠? 그랬더니 이 친구 약간 지친 것 같아요. 你说的对 너가 말한 것이 그 정도가 对 맞다. 你说的都对 너가 말한 거 맞고 你说的再对 말한 게 또 맞아. 也得 得 하면 뭐 해야 한다. 让我 나로 하여금 从明天 내일부터 开始吧 나도 내일부터 시작해볼게. 네가 말한 게 다 맞아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회화 표현 다섯 개 한번 배워볼게요. 첫 번째, 早上 아침에 就吃牛奶 뭘 먹습니까? 牛奶 하면 우유네요. 우유 加面包 面包 하면 빵이에요. 加는 더하는 거죠. 빵 더해서 우유랑 같이 먹습니다. 아침 식사 종류 관련해서 시리얼도 먹을 수 있죠. 시리얼은 마이피엔 중국어로 이렇게 표현하고요. 중국 사람들이 많이 먹는 아침 뭐죠? 여우티아오. 꽈배기처럼 이렇게 이렇게 생긴 건데요. 기름에 튀긴 거 여우티아오. 그 다음에 찐단빙. 제가 좋아하는 오믈렛. 빙 하면 이렇게 뭔가 떡처럼 생긴 동그란 걸 의미하거든요. 계란을 찐 이렇게 붙이는 거죠. 지지는 거. 계란을 붙여서 동그랗게 만든 거. 바로 오믈렛이죠. 그리고 찐 찌단 하면 계란 후라이. 두 번째는요. 짜디알 수이구어. 과일을 좀 더한다면 什么什么的话 뭐뭐 한다면 就更好了 더 좋지. 세 번째는 喝粥. 자 여기서 粥 하면은 죽이에요. 이렇게 조금조금하게 좁쌀처럼 생긴 애들인데 걔를 이렇게 끓여서 죽처럼 먹는 건데요. 먹는다고 하지 않고 마신다고 해요. 중국 사람들. 그래서 喝粥 하면 죽을 먹는다. 又营养 영양이네요. 영양가도 있고 好消化 消화 하면 소화. 그래서 뭐뭐 하기도 하고 뭐뭐 하기도 하다. 소화도 잘 되고 영양가도 있으니 是个不错的选择. 어떤 겁니까? 是个 아주 不错 괜찮은 错가 틀리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부정에 不가 붙으면 不错 괜찮은 좋은 选择 선택입니다. 네 번째는요. 无论 하면 뭐뭐의 관계없이. 자, 이 룬자가 논의하다 할 때 논이고요. 우는 없을 무예요. 그러니까 뭐뭐를 논의할 것도 없이 뭐뭐의 관계없이 여토망. 자, 여기서 투어는 다짜 마늘 다짜고요. 망은 바쁠 망. 그래서 바쁜 것과 관계없이
也要吃早餐. 아침 식사는 꼭 먹어야 한다. 그래서 앞쪽에 早饭이라고도 표현했죠. 无论과 관련해서 无论如何 하면 어쨌든 아무래도. 여러분 이거 无论 가지고 장문 한 개 해볼게요. 자 마지막 드디어 我已经나이미不吃早饭. 아침을 안 먹은 지 很久了. 굉장히 오래됐어. 이번 주는 비교적 쉬운 내용으로 아침 식사와 관련한 표현들 모아서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 주도 또 재미있는 주제로 한번 가져와 볼게요. 한 주 동안 열심히 공부해 주시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